부시장님 일로 오시죠? 네, 부시장님. 부시장님, 일로 오세요. 아니, 경찰은 그게 서 있는 거야, 계속? 아니, 일로 오세요. 가면 돼요? 네. 들어가세요. 네. 가면 돼요. 네, 국민의회는 상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정종철 의장님으로부터 기념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종철입니다. 아, 의원님들과 함께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많은 선배님들이 시의정을 모범적으로 이끌어왔듯이 저희 의회도 향후에 후배들이 모범적인 의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 한 번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늘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정권 소장이겠습니다. 바람 좀 도와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오! 개원 축하와 이천 시민의 행복과 이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예! 하나, 둘, 셋! 정금석 부시장님 네.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천시 의회 개원 30주년을 축하드리고요. 이천시를 위해서 또 그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까 표지석에 시민들 사랑합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갔을 때 엄청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앞으로도 시 발전을 위해서 저희 많은 그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 의회 사무과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천시 의회 개원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많은 저 의원님들이 열심히 가까운 이 자리 앞으로 또 새로 들어오실 의원님들이 더 기반 잡을 수 있도록 우리 현 7대 의원님들 더 노력과 많은 발전해 주실 것을 감사히 담보를 드리고요. 오늘 이 30년 이 자리가 앞으로 인천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원 부의장님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회가 좀 새롭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 때 여러분들 아까 기념사진 하던 장소 옆에 이제 기념식수와 또 그 기념탑을 저희가 그때 제가 초선 때 했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벌써 3선 시의원으로서 우리 정정철 의장님하고 최다선이요. 벌써 10년이 지나서 오늘 30주년 기념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이제 성찰도 잠깐 해봤고요. 앞으로 남은 임기 다 1년 남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한 몸 자세로 의장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도 했고요. 오늘 그래도 제가 3선 시의원을 하면서 정말 대가 없이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우리 이상진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명의 우리 위회 사무과 직원들 정말 열심한 마음으로 우리 9명 위원들을 보좌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웃긴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많이 들으셨죠? 5대, 6대 때도 재미있게 의정활동을 잘 했습니다. 7대 때는 그때보다 지금 더 재미있고 정말 더 활달한 이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도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도와주시면 정말 가장 보람된 그런 1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지도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홍표 의회 운영위원장님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23만 2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2천시 의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정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9분의 의원님들과 또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주셔서 잘해주신 존경하는 금태섭 부시장님과 이천의 공직자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은 그동안 이제 이천시 의회가 30주년을 맞이해서 이천 시민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 앞으로는 앞으로 23만 2천 시민을 위해서 정말로 모습이 되는 우리 다시 수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이천시 의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을 합니다. 아,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제 3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다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천시 의회 30주년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자챙정 위원장님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기 오시는 분들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그 아름답게 그 30주년을 이렇게 아름답고 이쁘게 이렇게 행사를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장님, 부시장님 비롯한 그 시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의회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스스로 소원해서 이렇게 저희들을 잘 보필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더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더 다가가고 시민 여러분들의 고충에 대해서 더 듣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행사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모두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개원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입사한 시민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아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9분과 함께 열심히 시민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배 위원님들이 있었기에 또한 저희가 있었고요. 또 여기 계신 직원분들, 네, 관계자분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일중 의원님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의원의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5일 이천시의회가 개원한 지 30주년 되는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이천 시민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인사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3만 시민 여러분,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 그 다음에 또 기자분들, 또 많은 사람이 30주년의 이제 생일을 이렇게 기념할 수 있어서 조촐하지만 의미있게 생각이 됩니다. 의회는 민주주의의 꽃이죠.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우리가 시민의 더 많은 대변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과 더 소통할 수 있는 낮은 자세를 갖고 임하겠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갈고 닦고 더 나아가서는 의회가 이렇게 존치할 수 있게 한 여러 가지 업적들은 저희들이 잊지 않고 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정진해서 나가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저희 이천시 의회가 벌써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정치가와 정치인, 정치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천시 의회는 역대 선배님들께서 잘 해오셨습니다. 정치꾼이 아닌 정치가와 정치인으로서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인희 의원님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30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이천 시민, 23만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민선 7기에 이렇게 계신 분들 정말 이 자리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영광을 생각합니다. 또 언론들께 진심으로 축하, 감사드리고요. 이천 시장님과 우리 부 시장님 오셨는데 함께 직원들과 축하드리고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이천, 행복한 이천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의원님들 뜻깊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의회 개원 제30주년 기념식 의정발전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